안녕하십니까. 철강하는 싹쓸입니다. 덥죠? 한 이틀 비가 계속 쏟아지더니 진짜 무덥습니다.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인데 이 시간에 뭐하러 왔느냐 하면 제가 일정이 조금 빠듯해서 여기 급하게 또 작업도 해야 되고 제가 낮임에도 불구하고 뽀양하고 둘이서 들어왔습니다. 좀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앞서서 좀 준비할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왔습니다. 여기 지금 보이는 진열장 같은 거 요거 쫙 철거해놓고 요쪽 벽 요거 지금 가벽 철거해놓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놓을까 싶습니다. 여기 보니까 맞춤 양곡하던 그런 집이네요. 멋지게 장사를 하셨던 곳인데 지금 이제 폐업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폐업 지원금도 신청하고 그냥 오늘도 화이팅 해봅시다. 네, 화이팅. 열심히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이게 밑작업 해놓는 게 시간, 경비 이런 걸 좀 벌어줄 수 있습니다. 둘이지만 보양하고 둘이서 다음 작업을 위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오늘은 먼지도 없고 해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할 겁니다. 에어컨 틀어놨습니다. 아, 뭐부터 해야 될까요, 보양? 일단 이거를 몇 개 더 가져와서 좀 넓게 깔아볼게요. 여기까지 이걸 깔아볼게요. 둘이서 하는 거는 사실 뭐 바쁘게 할 건 없습니다. 그래도 이제 현장에 들어오면 마음이 바빠지기 때문에. 작업 내용은 여기가 지금 저 바깥쪽에서 볼 때 쇼윈도우거든요. 지금 나눠져 있는데 저쪽으로 쭉 쇼윈도우가 한 10m 정도 있습니다. 이거 쭉 다 가벽까지 철거할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외부 쪽으로 붙어 있는 가벽들 이렇게 되어 있죠. 요 가벽 다 철거하고 네, 바닥은 그대로 사용할 거라서요. 바닥 보양. 됐다. 됐죠.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업 손이 많이 잡히는 게 외부의 간판. 외부에 지금 갈바로 접어가지고 다 해놓은 간판이 쭉 있습니다. 요거 철거. 이쪽에 이제 손 좀 많이 잡히겠죠. 네, 그 외에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. 늘 하던 작업이고요. 네, 준비해서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. 최고의 환경인데도 거기는 어쩔 수가 없네요. 움직이니까 에어컨을 지금 좀 돌려놓고 하는데도 그냥 우리 티 예쁘네요. 오, 그냥 해봅시다. 이거 좋네. 예쁘네. 뒤에 드릴이 쫙 걸리고 타이어 사주자. 볼디스트 원하는 답을 내리네. 철하면 철이네. 우리는 철하면 철이네. 둘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커피 한잔 마시고 쉬엄쉬엄 그죠? 그냥. 지금 이제 철 구조물은 제가 다 철거를 했고 이제 지금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면에 붙임벽은 다 철거를 해놨어. 하고 가자. 밤새야. 밤새도 나는 상관없는데 나도 체력이 밤새가 될지 그게 무섭다.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. 혼자면 사실 능률이 진짜 안 오릅니다. 근데 또, 예, 보양이라도 이리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지. 그래도 제가 늘 이야기하죠. 가벽 철거는 정말 기본이고, 제일 재밌다. 일을 하면 일 한 표가 팍 끝나고, 그렇습니다. 또 가벽은 뭐, 들고 다니기 좋을 정도로 크기로 다 잘라가지고 하면 되거든요. 여기는 뭐, 진짜 에어컨도 어쨌든 틀어놓고 좋습니다. 마음 먹고 왔으니까. 해야죠? 열심히 해야지, 열심히. 보양하고 일하고 일단 마음 편하네요.
에어컨 틀어놨는데 다시. 아, 저쪽 벽을 다 철거하고. 네, 지금 대신에요. 네, 저리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저까지 지금 갔고. 네, 옆쪽은 북쪽이라서 별 큰 소리 없고 비오는데 나눔 벽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섞어부터 좀 힘들었고. 저쪽은 푸친 벽이라서 한쪽 섞어만 떼내면 바로 저기 유리창이 옵니다.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저기 나가겠습니다. 아우, 배고파가지고. 복사 하나 씻겠습니다. 복사 하나 먹고. 이거 다 떼야 되는데, 이거 가만한 거. 아, 그렇지. 요거 가만하면 돼요. 요건 아니고. 나중에 잘 해야 돼. 요 편은 아니라. 와. 그렇게 타야 되겠는데. 어디구나. 사장님이 있겠다. 아, 아무도 없더라. 가격만 다 해놔픈 거. 그래도 많네. 그죠? 밑에 이런 거, 하여튼 이런 거 다 걷어줘야 될 거 아이가? 오늘 좀 많이 해놔 뭐. 다음 술 치면 아무래도 이쪽하고 요 기역자하고 가방만 다 해놔 뭐. 거지 꼴을 용변하겠네. 여름 때는 맞아. 여름 맞대면 근데 밥 먹으러 가도 참 민망하고. 그래. 일단 여름에는 움직이면은 그냥 막 땀 그리고 이게 날이나 먼지들이 땀하고 막 섞여가지고 얼굴에 막 붓고 그러잖아요. 오늘 잘 보십시오. 구독! 구독! 네, 지금 시간 5시입니다. 착 진행은 돼 가고 있는데. 여기 보니까 지금 유리가 하나 깨져 있죠. 네, 폐허가 돼가지고 아통이 이렇게 해서 지금 옷도 이렇게 나왔고 현장에 합성 힘드네 힘드네. 침벽은 한쪽만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남은 벽 보다 흔들지 않아도 이기면 되지 않고. 아, 지금 7시 둘이서 쭉 저기까지 남은 벽으로 붙인 벽을 다 절개해놨어. 배기물은 이렇게 나왔고. 지금 일정이 제가 좀 잘 안 맞아가지고 내일 새벽에 와서 홈펜을 한차 빼고 나머지는 일요일날 빼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일요일날 또 폐기물장이 다 쉬니까 버릴 수가 없어서 내일 또 홈펜을 한번 빼겠습니다. 오늘은 지금 이제 나가면서 고철려고 지금 빼는 것이 있고 지금 비워가지고 하겠습니다. 이제 고철 한번 실어보겠습니다. 다 실었습니다. 오늘 혼자 한다고 했는데 꽤 많이 했습니다. 내일을 위해서 오늘 좀 들어가겠습니다. 원래 10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10시까지는 못하겠습니다. 네. 여름 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집중력 잃지 않고 열심히 달려보이시다. 땀으로 완전 모욕을 다 했습니다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 뽀양. 자, 오늘 욕봤습니다. 오늘 뽀양의 역할이 컸습니다. 뒤쪽에 나는 보지도 못했던 골목이 있어가지고 뽀양이 그거를 탁 캐치하는 바람에 역시 짬밥이 무섭습니다. 그 안에도 봐주네. 예, 고생했습니다. 화이팅!
망했다. 망했잖아. 11시 왔잖아. 응, 망했지. 11시 와가지고 뭐. 시간 하고 계시니까. 자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